여러모로 이상한 포켓몬 게임이라는 쭈꾸루 게임입니다. 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우선 가기 전에 이 게임이 한번 화면 내리니까 화면이 잘안 변한다. 함부로 이제 꺼지지 않게 잘 해야겠어. 계속 갑니다. 저번 시간에 그 가디 아닌가? 그죠? 걔를 이제 피카츄랑 바꾸려고 그랬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 바꿨었는데? 하도록 하죠. 금방 이제 얼마 안 남지 않나 싶네요. 화수는 그렇게 많이 안 갔는데? 얼마 안 남지 않나 싶어요. 아까 보니까 그 뭐였지? 드래곤 퀘스트랑 비슷한 게임 있잖아요. 옛날에. 그걸 내가 모바일로 사서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 그 게임에 위험 연동 떠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스팀에 팔더라고요. 일단 장바구니 담아놨는데 나중에 사가지고 해야겠어. 여기 왜 왔죠? 이게 맞겠지? 가죠? 아, 맞나 본데 뭐 있네. 레벨업을 좀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아, 그냥 싸우자. 아, 얘랑 다시 싸우는 건가 보다. 아까 저번 시간에 그 로이랑 그독 쓰는 애 다시 싸울 수 있었죠? 그런 식인가 보네요. 그럼 뭐 막혀 있는 거야? 너무 길다. 안 막혀 있네. 얘가 갠가 보다. 지우야, 지우. 넌 누군데 내 이름을 아는 거야? 나의 리자몽이 널 알고 있는 것 같다. 리자몽이 처음에 100레벨 단대기 썰 도와줬던 녀석인 것 같네요. 지우. 아, 쟤 개구나. 그 애니메이션의 개구나. 자, 불 비행이니까 얼음 때려도 그렇게 안 약할 것 같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포스 쓰고 자석파를 걸겠습니다. 리자몽이 세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리자몽한테 좀 걸죠. 맹독도 걸고요. 기방출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무력화를 하나 걸었으니까 레전드 포스 쓰자. 아, 아니야, 이거 버틸 거야. 그렇게 안 세. 그렇게 안 세네요. 자, 한번더 쓰고, 한번더 쓰는 것까지 아닌가? 자석파를 걸기 위해서 걸겠습니다. 맹독 전에 걸렸었죠? 지우한테 걸고요. 보스 한번더 쓰고요. 좋아요. 안 통한 것 같은데? 자석파가 잘안 들어가네. 스핀킥으로 무력화시키죠? 내 생각에 리자몽 기술 중에는 제압기가 없는 것 같고, 지우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때리는 거 보면 체력이 어느 정도 달아야지 때릴 것 같습니다. 그좀 그러니까 마나를 아껴두고, 지금은 평타를 때리자. 방전 걸고요. 방어력 낮춰주고요. 너는 포스 써, 계속. 데미지 왜 이렇게 잘 들어가냐? 피해를 안 입었다고? 에어컨도 쓰자, 그냥. 냉기 속성이 약해진다. 기방출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냉동빔을 써보자. 아, 냉동빔이 안 통했구나. 아, 적당하게 들어가겠네. 비행이 있으니까. 999. 기본 데미지 자체가 워낙 높아서 999가 떠도 그냥 좀 해. 전기가 너무 세. 방전. 야, 마나 진짜 8밖에 안 들어가네. 에어커터. 냉동빔. 71이야? 공격력 하강이 있네. 냉기에 약해지는 거 말고도 감소가 있네요. 제일 센 놈이 지금. 할게 없다, 얘는. 그렇게 안 세다. 피카츄가 세네. 빼면 안 됐었네. 방출 한번. 어우, 좋아요. 방금 뭐가 368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잡았다. 안쓰다? 안쓰. 제일 강력한 기술이 10만 볼트겠죠? 만화 손보도력도 크고. 다이브까지 필요할까? 파괴광선 쓰겠습니다. 냉동빔. 데미지가 300씩 박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나. 어우, 이거 위험하다. 둘 다 쓰지 말고 회복을 좀 해두자고요. 아, 근데 이거 기력으로 회복하면 되니까. 다이브 쓰고, 예, 회복을 시켜줄 만한 능력이 없네. 방출 한번 써봐. 아. 아, 이길 것 같은데? 아, 그냥 무난하게? 혼란이 아프긴 한데, 혼란이 좀 오래 걸려있는다. 자, 혼란이 좀 심하게 오래 걸려있는데? 어, 그치, 풀렸죠? 어, 너무 오래 걸려. 5턴, 6턴? 한 명 남았으니까, 스핀으로 잡겠습니다. 빨라, 빨라. 빨라, 빨라. 6,700, 6,400원. 받아줄 수 있어. 놓아주려고 했는데, 나는 막, 아,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공로가 됐다고? 아, 잠깐만. 공로가 됐다고? 아, 일단 세이브는 하자. 세이브하고, 죽은 녀석은 경험치 못 먹나 보다. 아, 레벨을 오를만 했던 것 같은데. 해볼 하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머네요. 리자몽을 받았어요. 이걸로 정확히는 몬스터만 따지면 다섯 마리가 된 거죠. 가디안도 있고, 메가 가디안이었나? 리자몽도 있고, 지우의 리자몽. 깜짝이야. 6,400원도 얻었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네, 그쵸? 오늘 폴아웃을 너무 길게 해버려서 시간이 안 났는데, 왠지 잘 맞을 것 같아, 타이밍이. 딱 이제 방종할 때쯤 되면은 끝이 날 것 같네요. 어떻게 끝날까? 병맛이 거의 없어 이제. 처음에 그 약간 잡았던 거 빼고 사실 병맛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뭐야? 뭐야? 아, 끝난 거야? 아, 잠깐, 박사님한테 가면 박사는 전투 걸지. 아, 끝난 건가 본데? 아, 끝난 건가? 아니, 좀 이상하잖아. 챔피언 노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열을 한번 걸어보자. 아, 리자몽을 받았으니까 이제 리자몽이 없겠구나. 한번 싸워보면 알겠네. 일단 포스는 쓰고, 마비는 안 걸릴 것 같아. 해보니까 마비가 걸릴 것 같진 않고, 기방출로 제압을 하자고요. 프리저가 걸렸네, 잠깐. 아이, 큰일 났는데? 이제 너무 센데? 미생꽃이 너무 강한데? 일단 쓰고, 방전. 아, 너무 세. 나보다 빨라. 일단 낙조 쓰고, 방전 해야지. 체력이 몇이길래 저렇게 달아도 안 죽어. 낙존 됐고, 때리자. 파이어 먼저 잡읍시다. 이거 아닌데?
많이 세게 들어오는데 45야 45 봐봐 50이야 50 45야 피카츄 레벨도 안 나와 피카츄가 강해 피카츄가 문제야 피카츄가 에이스야 젤 잡아야지 진행이 되는 것 같아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일단 고돌기는 레벨이 맥스가 됐으니까 아이템을 보면 아 요즘 수면 걸리는 게 너무 커 기방출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기방출이 일단 안 들어가죠 스팬킥으로 얘가 먼저 때리긴 하는 거 이상의 꽃을 저격을 해서 디오프를 막고 전기자석파로 피카츄가 안 걸리겠지? 그래도 걸어 그래도 걸어 해봐야 아는 거지 그냥 때려라 기방출을 거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듣지 않았고요 밸런스 잃었고요 밸런스 아 이게 내가 무조건 먼저 때려야지 밸런스가 영향을 받네 의미가 없네 사실상 스민킥으로 이상의 꽃을 때려서 일단 수면가루를 안 맞게 하고 너가 딜을 넣어서 제압을 해야겠다 에어커터도 그냥 꾸준히 넣어주고요 기방출이 의미가 없지 이렇게 되면은 레전드 포스를 써서 미래를 좀 보자고요 이상의 꽃을 잡아줄만한 데미지를 냉동빔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파이어 죽은 다음에 공략을 해보자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돌기 스핀킥보다 피카츄가 빠르니까 피카츄가 문제네 이상의 꽃을 일단 제압을 계속 해줘야겠어 방전 쓰고 좋은 거 없냐? 파이강선 됐어 레전드 포스 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낙조를 써서 회복을 하고 싶은데 낙조를 무조건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수면가루가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혼란이랑 마비가 오래 갈 것 같아 특수기능으로 만병통치하고 일단 피카츄를 살려서 고돌기가 피카츄보다 빠르니까 혼란이 풀 테니까 기방출을 써서 이상의 꽃보다 빨라서 밸런스 조절이 되면 아 제가 문제야 제가 문제 저거 낙조를 일단 쓰자 아 이상의 꽃 쓰고 방전 아직 기회가 있어 내가 보기에 아, 없다 이제 너무 강해 파이어의 이 체력의 끝을 모르겠어 아, 400씩 박히니까 5턴 6턴이면 잡을 줄 알았는데 4, 5천 되나 본데 네, 그렇게 보면 소모전으로 가면은 턴수가 부족해서 못 이기지 조금만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지금 올린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상태 이상을 걸어서 제압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스핀킥에 이게 밸런스가 안 무너질 확률도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좀 올려와야겠네요 체력도 좀 필요하고 방어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 이 게임에? 아 방어 있지 필요하다 아. 적어도 프리저랑 제가 저 녀석이 밥값을 해야 됩니다 프리저 레전드 포스를 쓰지 말고 그걸 하자 여기서 그냥 사냥하죠 빠르니까 냉동빔으로 이상의 꽃을 노린 다음에 스핀킥을 이제 여유분을 다른 놈한테 줘야죠 아니면은 뭐 능력치 올려가지고 잡는다던가 좋아 이게 안 박히냐? 프리저 별로 안 좋은가 본데? 얼마 줬었지? 2500 줬었나? 최소한만 레벨업을 하고
좋아. 체력이 많이 올라가네. 30이 올라가네. 기도 써서 그냥 바로 잡죠. 뭐가 제일 셌더라, 딜이? 이건 얼음이라서 안 들어가겠지? 아, 이거 진짜 때릴 만한 게 없는데, 마땅히? 냉동빔도 안 통할 거 아니야. 비행이니까 통하겠구나. 다이브 왜 이렇게 쓰냐? 약해, 이건. 아, 얘 쎄다, 포테라. 포테라한테 바위 기술이 있으면은 파이어를 좀 빨리 잡을 텐데. 아, 애매하네. 불방감에 비행으로 이제 두배 들어가니까 보통으로 들어가지. 그럼 이제 무조건 이건 올릴 생각하지 말고 잡고 가자. 넘어뜨리는 걸 넘어뜨린 다음에. 됐어. 전혀 레벨업을 한것 같지 않지만 머리에 구상이 그려졌습니다. 스핀 킥으로 일단 무력화 시키고, 그게 그나마 확실하니까 방전으로 딜 박으면서. 푸테라가 문제야. 얘가 애매해. 냉동빔이랑 파괴강선을 써야겠지. 일단 당장 들어가는 물리들은 파이어한테 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파이어를 일단 눕히자. 걔가 딜에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파이어의 딜이 피카츄보다 세. 위험해. 파이어를 눕히는 거에서 갈릴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킨 직후에 머리가 좀 돌아갈 때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잡아요, 오늘. 스핀킥으로 이상의 꽃 수면가루 막아주고, 방전으로 전시들 넣고, 다이브가 굳이 필요가 없어서. 파괴강선으로 파이어, 프리저가 냉동빔으로 파이어. 아, 저 데미지 저거 뭐야? 200.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얘는 일단 프리전 죽으면 살리자. 제가 지금 안 들어가도 크게 무방하니까 이상의 꽃을 일단 아웃시키고, 방전에 파괴강선이 좀 아닌 것 같아. 에어커터로 전체들을 넣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신속을 한번 때리고. 아, 일단 이거 때리자. 파이어를 때립니다. 잘 받아줬어요. 어차피 죽을 녀석이었는데. 도둑이 마비됐다고? 살리고, 고돌기를 살리기에 회복밖에 없지. 그럼 안 되지. 다이브 데미지 몇 들어갔나요? 뇌에서 없어졌습니다. 아, 큰일 났는데? 수면가루 안 썼어. 지금 비벼지고 있는데. 에어커터 쓰고, 집회복해. 아, 진짜. 이럴 거요? 아까보다 안정적이야? 오, 야, 다행이야. 혼란. 이렇게 하자고. 회복을 해서. 이렇게 일단 하고. 수면가루가 바로 안 들어서 다행이네요. 방전을 쓰고, 너도 죽으면 살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에어커터를 넣겠습니다. 좋아요. 아직까지야 뭐 살만하지. 일단은 얘부터 살리고. 아, 놀라서 못 움직여? 아, 애초에 죽었겠다. 속력에서 너무 밀리는데? 프리저랑 포테라가 너무 쓸모가 없어. 교체 같은 기능 없나? 특수 기능. 장비. 아이템. 디지몬을 교체해 줄 만한. 가디언이랑 프리저가 내가
진행이랑 관계없이 받은 거란 말이죠. 저는 리자몽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스토리상 가면 리자몽이 포함돼서 4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받는 건 지금 내 생각에 더 있어. 못 받았을 뿐이지. 이거 교체하는 기능이 없는지 모르겠고, 프리저로 안 되면 어차피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직 레벨도 낮을 거 아니야? 35 고정이겠지. 스민킥으로 이상할 거 사지 말고 그냥 딜을 넣자. 이거는 그냥 기도해. 기도해야지. 아, 이렇게 하자고. 파이어를 일단 죽인다고 생각하고 파이어를 때리자. 너는 그냥 때려. 너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야. 너도 에어컨터 해, 그냥. 한 방이야. 필요가 없는데, 그다지, 제가? 이렇게 해볼까? 아, 데미지가 필요하긴 해도 일단 자석발 써서 파이어를 묶자. 그리고 살려. 나 느리니까 이제 살아나면 타이밍 맞겠지? 아, 이거 안 듣는 게 너무 크다. 수면이라고? 자, 일단 자석팔을 파이어한테 걸고, 넌 일단 죽게 될 거 아니야? 아, 써다. 아, 고들기가 죽었네? 아니, 야, 스타더스크 두 번 썼는데 죽었다고?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견적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걸어서 안 먹히면 그냥 안 먹히는 거지. 아, 레벨 때문에 안 먹히나봐. 약간 내성굴림 같은 게 있나 본데. 이 우리 쪽 마비가 아예 안 먹힌다고 그럼 잡고 무조건 딜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게 파이어. 파이어가 생긴 것도 그렇고 몸이 약하겠지. 무엇보다 전기가 400딜 들어가니까. 다시 걸어. 아니면 그냥 거쳐도 되는 거겠지 뭐. 포스 쓰고 쟤 살려보자. 방전 쓰고. 파이어 써. 일단 한번 해볼게. 야, 쟤 건 걸려. 아, 이러면 안 되지. 독이 안 걸리네. 만병통치 하고요. 다이브를 쓰자. 뭘 쓰던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아, 저게 뭡니까? 아, 피해를 안 입어. 피해를 안 입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너는 그냥 쓰고, 너가 이제 템, 너도 포스. 포스 두 번 쓰면은 버티지 않을까? 불 맞아도? 잠깐만. 야, 이거 못 버티는데? 근데 썼잖아? 아. 커터블레이드를 써보자고? 아, 피카츄가 뭔가 딜이 이상하다? 놀라서 못 움직인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할까? 스핀킥을 그냥 파이어한테 써서 그냥 딜 넣어서 죽일까? 죽어야지. 죽는 꼴을 한 번을 못 봐가지고 내 딜이 얼마나 넣어야 상한이 있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찌를 수가 없어. 약간 유지를 하면 싸우고 싶은데 오고가고 하면서 때려버리면은 애초에 나보다 빠르니까 스피킹이 의미가 없잖아. 마비 거는 기술 없어? 아, 더블샷이 있네. 더블샷을 일단 느리게 만들고 방전 때리고 다 그냥 광역딜로 넣어. 다 그냥 넣어. 풀저 버텨줬고요. 한번 182, 142, 142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피카츄 왜 이렇게 잘 피하냐? 자, 이제 한 번 더 써. 한 번 더 써서 낮추고 방전에 에어커터에. 너가 문제인데 그냥 회복해. 잘 받았어요.
아픈 거 잘 받았죠? 아마 이제부터가 파이어보다 빠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스핀킥을 넣으면 될 것 같다. 여기서 스핀킥을 넣고 파이어한테 딜을 맞고 방전을 쓰고 스핀킥으로 계속 아웃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은 프리저를 살려도 안 죽겠지. 아직 나보다 빨라. 미치겠어. 곤란이라고? 아, 쟤는 내가 맞으면 아프니까 살려줘야겠다. 기력 걸고. 아, 아니지. 어, 아, 이게 밸런스가 상관이 없구나. 아니네. 아닌가? 죽었다 이건. 밸런스 일단 걸어야겠다. 이거 선택지가 없다. 느리게 만드는 게 그게 의미가 없네.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거에서 딜 넣어서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발차기로 계속 견제를 하고 이제 스핀킥으로 피카츄가 메인 딜이고 푸테라랑 프리저를 저 어떻게 해야 되지? 하... 고민되게 만드네. 아, 일단은 스핀킥을 넣고 프리저는 뭐 알아서 살라 그래. 한 방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버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약간 체력이 많아서 이제 버프를 걸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기방출 한번 해봐. 안 됐고요. 아, 아 이거 아니지. 잠깐만. 일단 살려. 어, 그래 살리고. 스핀킥을 걸고, 아, 스핀킥으로 한번 못 맞춘 게 너무 크다. 아, 아직도 안 쓰러져? 기방줄 맞았고요. 모르겠는데, 이거? 낙조를 써야겠어. 낙조를 쓰고. 다, 방출해. 방출이. 하... 의미 없지, 그러면? 어, 어, 살았네? 누가 죽은 거야 그럼? 아, 푸테라가 낙조 쓰고 어, 방출 한 번 더 해. 아 프리저 마비 됐다고? 낙조 일단 쓰고 그래 방출해. 피카츄 쓰러졌고 고돌기 살았고 일단 프리저는 한 턴 버텼고 밸런스 그래 됐다 된 것 같다. 얼추 지금 맞은 것 같다. 이 한 턴을 살려두고 낙조로 다 살리자. 이렇게 때리고 난리 났죠 지금. 이러면 이길 것 같은데? 약간 변수가 있긴 한데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방전이랑 에어커터랑 방출 계속 씁니다.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까. 낙조 밸런스 혼란 풀렸고 낙조 한 번 더 쓰고 방전 에어커터 기방출 계속 써야지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가 지때리고요. 되게 어려운데?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전략전술이랑 관계없이 랜덤성이 너무 큰 것 같아. 피카츄가 그리고 디버프가 걸리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딜도 거의 안 들어가고 해피도 굉장히 많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포스를 쓰는 건 솔직히 낭비가 심한 것 같고 스핀킥으로 피카츄를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아. 피카츄가 이제 확률이 낮아도 어떻게 아웃을 시켜야 되니까 너가 방출을 그냥 꾸준히 써야지. 아, 정신력은 아니야. 어, 그 상태 이상이 안 걸려, 피카츄가 지금. 반감은 걸리는데, 이거 한번 쳐서 이번에 안 걸리면은, 회복해야겠다, 이건. 방전, 커터,
비방출. 프리저가 열리를 했죠 지금. 욕하자마자 바로 지금 하드캐리 하고 있죠. 지우가 혼란에 걸려주면 좋겠는데 절대 안 걸리네. 굳이 낙조를 한 번 더 쓸 필요가 있을까? 상대가 먼저 때리니까 피카츄 때문에 써야 되나? 아니 피카츄 죽으면 살려 그냥. 너 어차피 단일인데 아이스 블레이드를 이상코사 쓰자. 어차피 이제 버티게 돼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기준이 다르니까. 방출. 혼란이 풀렸다고 합니다. 아, 안 들어갔고요 아이스 블레이드. 어 좋아. 아 이름 됐어. 아직 한 턴은 버틸 것 같아. 아이스 블레이드 한 번 더 쓰고 방전에 에어커터에 방출. 기방출로 다 해먹네. 어 끝났다. 500. 약간 500이 약간 애매한데. 어 이거 이상의 꽃만 죽이면 될 것 같아. 이상의 꽃 아직 걸려있으니까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딜러서 죽이자. 방전을 쓰고 방전 쓰지마. 10만 볼트, 아예 10만 볼트를 피카츄한테 쓰자고. 아예 이상의 꽃에 쓰자고. 다이브 가지고 에어커터로 방향 넣고 마나가 343이거든요 에, 레전드 포스 한번 쓰자. 아 93이 뭐냐. 아씨 좋아. 이제 냉동빔을 씁시다. 어 좋아? 이긴 것 같은데? 낙조 한번 쓰자 안전하게. 10만볼 지우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지우를 일단 쓰긴 하자고요. 마비 효과를 주자고. 어 지금 얘 딜이 너무 낮아. 지우한테 주고 안 걸리면 뭐 운명이고. 커터 말고 피카츄를 때리자. 피카츄를 이제 피카츄가 때려 딜이 안 바뀌니까 얘로 박자고요. 평타 위주로 박겠습니다. 방어력 깎는 거 때리고. 너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레전드 포스 한 번 더 쓸까? 죽을 정도의 딜은 안 박히니까. 말하자마자 400이 박혔는데 안 들었고요. 방어력 깎였고요. 피카츄는 방어력이 낮으니까 이제 많이 깎였을 걸로 봅니다. 하, 낙조 한 번 더 쓰자. 낙조 쓰고 10만 볼트 지우한테 써. 드래곤 다이브 지우한테 쓰고 이제 깎는 위주로 좀 해서 한 번만 더 하자. 뭔가 잔뜩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 뭐야. 피카츄 공격은 그냥 전기판정인가봐. 들어가는 꼴을 못 봤어. 스핀킥으로 밸런스 깨자. 정광석화 넣고. 정광석화밖에 들어갈 게 없잖아. 다이버 쓰고 냉동빔 써? 아 좋아. 9700이 9400. 잡음. 이거 아닌데? 끝난 건가? 잠깐만 끝난 건가? 이거 저기 깨본 사람 혹시 없나요? 없겠지. 시청자가 없는데. 의외로 기방출 너무 잘 걸렸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저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 쓴 건데. 그리고 한 자기가 턴 마감될 때 밸런스 깨지면 끝날 줄 알았어요. 혼란 안 걸리고 밸런스 깨지면 끝난다 그러면 사실 써도 의미가 없으니까. 처음 썼을 때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좋네 되게. 어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나? 한번 싸워볼까? 싸우면 뭔가 갈릴 수도 있지. 25밖에 안 되고 레벨도 다. 스핀킥으로 이상해 씨. 방전. 에어커터. 기방출. 어쩌면 다 빠를 것 같은데? 밸런스.
밸런스, 혼란, 밸런스. 좋아. 벌써 풀렸어? 아, 뭐야? 기방출. 좋아. 방전, 에어커터, 에어커터.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들어간다. 그치. 꼬부기가 냉동빔이야? 에어커터, 에어커터. 잡겠지, 체력 20, 레벨 25인데. 안 죽는데? 마비가 있구나, 냉동빔에. 아, 뭐야, 뭐한 거야? 나 뭐 했어, 지금? 에어커터. 파이디가 죽을 것 같은데, 슬슬. 이상해, 쟤도 죽을 것 같다. 이번에 돌면 죽을 것 같아. 굳이 기방출 안 해도. 어? 어, 그래. 놀라서 못 움직인다. 놀라이 풀렸다. 좀 곤란한데? 99밖에 안 차? 방전에 냉동빔 쓰자. 에? 1600원. 아, 이거 진짜 그 다시 싸우는 게 다야? 솔직히 말하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맵을 끝에 가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끝에 가서 끝나지 않았나요? 1.4버전이라 엔딩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보자. 집에 갔다가 문제가 없으면은 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가자. 후테라 같은 게 나 못 날라줄라나? 후테라랑 프리즈 하나씩 있는데 난 공중 날기도 안 돼. 모르겠는걸? 저번에 대화가 나왔는데 내가 그거를 잊은건가? 다음 진행에 대해서? 풀스만 보면 움찔거려. 뭐 나올 것 같아. 끝내부로 간 다음에 만약에 안 나오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겠습니다. 어, 받고 있네요. 혹시 뭐 리자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프리저 상태라서 못 간다거나. 아, 그러면은 뭐 이건 여기까지 하는 걸로. 괜찮죠? 솔직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바닥을 한번 때리더라고요. 저 지우가 막은 시점에서 막혔어. 지우가 지금 우주방어하고 있는데 갈 수 있을 거야. 아래가 안 뚫렸었죠? 길 같은 거 안 열었던 것 같고. 돌아가서 간 게 이유가, 그 돌아간 이유가 이제 챔피언호 때문에 간 거였으니까. 막힌 시점에서 간 이유가 없죠. 나갑니다.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길을 모르니까 이게 지치네. 사람이 이런 게 있어. 좋지 않나요? 여기서 맵 이동이 된다면, 그쵸? 위로 가봐.
일을 해결해야 인주시티에 갈 수 있다. 인주시티로 가려면 일이 해결돼야 된다. 여기가 만약 막히면은 없는 거지. 이쪽은. 다른 사건에 휘말려서 가지 못한 걸로 보인다. 그 다른 사건이 지운가? 여기가 안 가죠. 왜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가지려나? 안 가죠. 찾아보고 안 나오면은 여기까지 하죠. 잠깐만요. 공략이 있는 것 같은데? 연관 검색에 공략이 있는데? 없는데? 잠깐만, 뭐가 이래? 버전이 다른가 보다. 다른 버전은 나무가 하나 있고 사람이 하나 맡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람 두 명이 맡고 있고 지우를 잡는 것까진 같은 것 같아. 근데 레벨대가 굉장히 낮아. 피카츄까지 있는데? 아닌가? 아, 버전이 다른데, 버전이 다른데. 이 버전은 모르겠어. 뭐 이 버전 없는데? 최신손으로 좀 찾아봐야겠다. 고급 검색. 이 아니라, 도구. 모든 날짜, 최근 1개월. 여기까지 진행된 영상이 없는데? 나무 위키? 여러 모로 플레이 영상을 찾아보자. 잠깐만. 여기까지 이 맵이 나오는 버전이 없네요. 이 맵이 나오는 버전이 안 나오네요. 이곳에 간, 이 나무, 이 숲에 간 버전이 없어. 그 다 전 버전 영상만 있네. 유튜브에는. 검색해서 안 나오네. 여기까지 간 영상이 없고, 이 전에서 끝나요. 그냥 여기가 막혀있고 사람 두 명이 막고 있고 2회차가 진행됐습니다 해서 난 저 밖으로 진행을 했는데 다른 버전에서는 진행이 안되고 지우를 만나서 전투를 하고 마을에서 내 방으로 들어가면은 NPC들이 잔뜩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잠깐만 가봐야 알겠어. 나도 모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4버전이잖아. 0.4버전이 아니라. 근데 1.4가 1회차인 시점에서 1.0이 끝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1.4라는 게 2회차에 0.4 부분 정도를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겠죠. 그럴 수 있겠네. 엔딩이 이미 한번 나온 거고 1회차 시점에서 이건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나온 거죠. 저 버터플라이 나오는 거는 여기 아니지.
아, 이집 좋다, 야. 우리 집 조그만한데. 아, 이렇게네. 뭐야? 안 먹혀도 안 먹혀. 아, 여기가 네 집이야. 여기가 내 집이야. 특별히 재미난 건 없지만 밖에서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침대에 누워 있어. 안 두고 갈 테니까 여기서 잠이나 자. 바로 침대에 재우네요. 아, 여기서 진행되나 보다. 감초기. 뭐야?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알면 안될것 같아서. 말하는 포켓몬이래. 아, 그럼 디지몬도 말하는데 뭐. 고돌기다 잘 부탁한다. 친구니까 말 놓아라. 그냥 주인님 부르라 그래. 바로 말 놓. 돌기님도 아니고 그냥 바로 돌기어로 놔버리잖아. 동료가 된 거야, 그럼? 나 프리즈 좀 갖다 버리면 안 될까? 난 죽으면 게임 오버라서 죽는다고 나가지도 않아, 얘. 어떡해. 나 이렇게 그냥 다 받은 거야, 피카츄랑에서? 멤버에서? 뭐 어쩌라고? 네 하면 뭐 어쩔 건데.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 빠지냐? 아, 뭐 어떡해! 리자몽. 아니야, 얘네들이 빼주겠지. 잠깐만요. 아, 자꾸 나 지금 키보드 바꿨는데 자꾸 이상한 키가 눌려. 자, 이리 가디언을 데려가자. 가디언 데려가고, 리자몽 데려갑시다. 안쓴 애들 데려가죠. 그리고, 후테라 데려가죠. 세 보이는 놈들로 데려갑니다. 야, 레벨 왜 이래? 리자몽 왜 저래? 메가 가디언은, 특수 기능을 보자. 스펙은 지금 봐서 모르겠고, 리자몽이 센거 같긴 한데, 15잖아. 가디언 반이잖아. 그냥 메가 가디언 실력이 없는 거 아닐까? 스피드업이요? 잠깐만. 버려질만 한거 같은데? 너는 사람 옷을 입는다? 어? 신기하네. 야, 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신기하네. 서바이 너를 보자고? 모르겠어. 메가가디언은 약간 사람처럼 달아줘야 되나 보다. 너도 데려갈 수 있냐? 아, 너도 데려갈 수가 있어? 밥 차려줄게. 얘는 뭐야? 아, 이렇게 데려갈 수 있어. 단대기도 있어. 너희도 데려갈 수 있냐? 이건 뭐냐? 프리저가 있는데 데려갈까? 안 데려가. 너도 밤나무 숲에서 위험했지? 가디언만 써보자. 따라와. 한타까지 하는 애들로 데려가야겠어. 아니야, 노인네를 데려갈 순 없고. 너가 와라. 이거 너도 와. 야, 레벨 왜 이러냐? 근데 이게 다야? 아, 이게 다야가 아니라, 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거야? 그걸 모르겠네? 나가면은 시작되겠지. 나 지금 얘를 데리고 가봤자, 전화네? 나 진지하게 데려가야겠다, 이거. 진지 멤버로 데려가야겠다. 느낌 왔다, 이거. 로스트를 입력했다고? 미식노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데려가는 거야? 뭐, 센 놈이야? 센 놈인가 보네, 센 놈인가 보네. 아이템으로 뭘 끼는지에 따라 갈릴 것 같은데, 되게 세 보이죠? 이것저것 있네요.
스펙도 그냥 평범하게 다 뜯길 수 있나봐. 오래된 화석. 너로 가자. 너로 가고. 너 데려가자. 우리 메이드 데려가고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포테라가 나을 것 같은데, 프리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기방출이 있으니까. 속성을 보고 데려가죠. 지금이 에스퍼 하나랑, 쟤는 뭔지 모르겠어. 쟤는 뭔지 모르겠고, 미식노는. 몰라. 벌레, 전기, 포켓몬이 세겠지. 얘네, 인간들은 상한 40 아니겠습니까? 푸테라는 40을 거의 다 찍었잖아. 근데 푸테라가 세긴 했어. 포켓몬 종족값에서 가디안이 제일 세지 않나? 여기 있는 멤버 중에? 그 다음이, 뭐지? 가디언 다음이 프리저 아닐까? 얘가 아마 520인가 30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리자몽이 얘가 걔보다 조금 낮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닌가 좀 센가? 빠른 놈으로 기억을 하고, 훨씬 느리잖아. 아, 뭐 됐고요. 프리저가 580인 걸로 아는데, 솔직히 프리저를 그렇게 쓸만한 건 없다. 상성으로 일단 딜 넣는 거니까 리자몽이 낫지 않을까? 나중에 받는 놈이기도 하고. 리자몽 레벨이 너무 낮은데? 아 그래도 셀 것 같아. 리자몽 데려가자 그냥. 이렇게 합시다. 레벨 15에 228인데 세겠지. 금피시트로 갑니다. 가는 길에 레벨 계속 해야겠네요. 빨리 가죠. 아이템도 풀로 맞추고, 저 미싱노가 제일 셀 것 같아 지금 단계에서. 주인공은 바꿀 수가 없네. 난 260이고 해봐야 알겠어. 모르겠어. 가자. 모르겠다. 가자. 장비를 보자고. 간부복 런닝슈즈요. 런닝슈즈를 미싱노가 낄 수 있으면 미싱노가 제일 세겠지. 다음 맵에서 나왔죠 런닝슈즈가. 금빛 시티를 가고 그 다음에 뭐 진행하는 것 같은데. 미싱노가 지 맘대로 싸우는 애구나. 야, 딜 세네. 잠깐만. 딜은 센데 10일 일단 10에서 시작했나요? 쟤 10 올라가네? 후테라 30 올라갔는데? 아 몰라. 세겠지 뭐. 아이템 맞춰주면 모를 수도 있고. 러닝슈즈가 이제 가디안이 낄 수 있네. 저 하나 가져가고. 간부의 하이 두 개. 간부 복도 끼냐? 너에 맞춰가야겠다. 간부복이랑 간부 하이랑 전기 충격봉. 간부 복도 이제 두 개. 러닝슈트 낄 수 있네. 하나 더 사야겠다. 러닝슈즈 하나 더 사고요. 화면이 안 나오니까 내가 얘를 몰라. 무기를 이제 나중에 바꿔주도록 하죠. 가디안 능력 좀 볼까? 정신력이 290인데 모르겠어. 30레벨에 스피드업이면은 기술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지 스피드만 올리는 애 아니야? 아, 곤란한데 이거? 아유 뭐하냐? 두 개. 리자몽은 뭐 낄 수 있는 게 없냐? 아 리자몽 그냥 세겠지 뭐. 무능한 만큼 값을 하겠지. 아 김박사 나이프가 또 이렇게 셌어? 김박사 나이프 끼자.
앞으로 레벨업을 하게 되면 앞날이 창창할 테니까 가죠. 더 셀 것 같다. 미식노한테 저게 종족값이 있는 거야? 얘를 일단 잡아야겠어. 얘가 좀 만만하니까 포스 쓰지 말고 그냥 아이스로 잡아. 스피드 화염방사 공간절단 별로 안 센데? 아 근데 가디아 너무 약하다. 아무래도 뭐가 있겠지. 어 데미지 쎄. 15레벨인데 저들이면 마음에 들어요. 공간절단 그냥 센데 다? 물론 피카츄로 방전 썼으면은 전부 한 500씩 바뀌었을 것 같은데. 3마리가 토탈 1500대를 박았을 것 같은데 모르는 거니까. 우리 가디안 갖다 버려야겠는데. 다시 도루 반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제발 하나만 나와줘. 9기술 300인 거 보니까 뭔가 셀 것 같긴 해. 아직 성장이 안 해. 성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믿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키워보자고요. 17레벨, 31레벨. 야, 뭐 이렇게 많이 주냐? 전기 자석포도 있어? 체력이 레벨이 5 올랐는데 체력이 80 정도 올랐나 보다. 푸테라가 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면은. 아, 위심쩍은데? 푸테라가 센 건가 봐. 윗동네 일단 가서 만약 바로 전투 들어가면은 저는 뭐 쪽도 못 쓰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죠 뭐. 준다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템을? 피카츄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아. 어디 금빛이었죠? 그 전에 상점 들려서 아이템 좀 구매를 하겠습니다. 기력 두 개랑 어 맞다 이런 게 있었지. 아 관장용도 있네. 잠깐만 미식노가 아예 안 뜨는데? 미식노 그냥 다 입을 수 있나 보지. 이거 지금 끼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미식노 저 더 좋은 거 있으니까 보자. 아 뭐였냐 이거였나? 모든 스탯이 강화되고 플러스 검속성을 방어한다. 평타 데미지가 191이야. 아 세겠지. 갑시다. 전속성 강화? 써봐야 할 것 같은데? 안색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나 승부할 수 있겠나? 능력 개방? 무한에 가까운 잠재력은 저 아저씨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빅이라뇨. 일단 스핀킥으로 잠재워봅시다. 스피드업은 됐고 그냥 때려. 저게 마비 효과를 준다. 방어를 무시한다. 방어 무시 한번 해볼까요? 자석판 무조건 안 먹힐 것 같아. 밸런스 잃었고요. 스피킥 계속 걸겠습니다. 것 같은데? 약간 그 예전에 서프라이시아에서 베지터 쓰는 느낌이야. 리싱로 보면은
아직까지 지금 세다고 하진 모르겠는데 베지터가 저번에 엄청 강한데 컨트롤이 안 됐잖아요. 그런 느낌이네. 재밌네 제가. 마비됐대. 땜짝이네. 나 너무 이 자몽 너무 허접한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괜찮아. 가디안도 평타가 일단 세게 박히니까 아마도 이 자몽이 좀 쓰레기인데? 좋아요. 5000 전설의 강화석 아이템. 노래 멈췄죠? 그걸로 된 거다. 돌기군. 트레이너 정보 잠깐 봤는데 옛날에 거주하던 곳에 부조리가 있었어. 거기에 대해 알고 있네. 하지만 너무 과거에 얽매지 말게나. 선한 마음으로 갖고 살도록 해. 아 지금은 괜찮다. 지금 신고 많아서. 감동의 스토리야. 또 소녀를 막아줘. 인주시티에 가봐. 죽을라나 본데? 내 파티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파티에 빠지는 거야? 홀리커터 블레이드 빛의 각성. 아 좋아요. 새로운 스킬이 생겼네요. 가자. 아 또 쟤 다 썼구나 능력. 한번 보자 한번. 일단 똘기보단 세야 돼. 어 리자몽 씨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민첩성은 100이야. 100이 근데 그나마 높은 것도 아니네. 어쩔 거야 이거. 가디안도 은근히 세지고 있어. 가디안 더 쓸 것 같아. 이 충격적인 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후테라로 좀 더 써보다가 안 될 것 같아 바꿀게요. 갑시다. 회복하고 가자. 그냥 곱게 줄 것이지 전투까지 시켜. 만렙 상한이 더 높다는 과정을 하면은 미식노가 막 다른 애도 50이 99일 수도 있잖아. 고돌기가 이제 약하겠죠. 40이니까 인간이니까. 빨리 이동을 하죠. 열었어 길? 부디 힘내. 뭘 시키려고 나한테 응원까지 하는 거야. 불안하네 진짜. 전투 왜 이렇게 많아? 아, 보고 한번 보고 할까? 길이 탄 군대가 아니네. 옛날에 그 골드 할 때 그 길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눈치 못 채고 있었는데 함부로 가도 되는 거야? 뭐 가는데 뭐 짜잔하고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잡고 가야겠다. 안 되겠다. 26레벨 피전투. 김 박사의 강화 기술. 시각성 스피드업. 화염방사 암흑이 강화됐다? 화염방사 세네. 센 것 같기도 하고. 홀리커터 블레이드는 못 써요 지금. 이 아이템이 있나 전용템이? 예이 뭐 센 거야? 야 데미지 뭐 저러냐? 나도 추가 데미지 박히게 때린 건데? 되게 센데? 상대 상성에 맞게 쓰나봐. 되게 좋다. 6000점. 미식노 레벨업. 센 거 같아? 부단하게 그냥. 이거 하니까 진짜 포켓몬 게임 하고 싶다. 아, 스팀으로 안 나오겠지? 뭐하니 너?
기술머신 넘버 2. 왜 이렇게 좋아하냐? 넘버 2?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넘버 2. 정화의 번개를 배운다? 어? 안 되는데? 아, 피카츄 전용인가봐. 그런 거 같죠? 아, 피카츄 싫어요. 쟤 쓸 것 좀 줘요. 너무 약하잖아요. 피카츄나 미싱로 같은 게 스케치. 미싱로 내가 뭐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나무에 뭐가 있지 않을까? 나무가 약간 눈에 띄는데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기까지 보고 길로 갑시다. 그만 좀 나오면 안 될까? 비전도? 아, 살짝 화낼 뻔했어. 아, 나 뭐 한 거냐? 쟤 왜 이렇게 세냐? 평타 쳤는데, 아, 뭐야? 어쭈? 좋아요. 돈은 얻었지만 좀 잃은 게 많은 것 같은 잃은 게 많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 맞는 길이야 여기가? 뭐야, 어디야 여기? 마을이야? 한번 해보는데 200원이야. 아, 뭐 이제 들어오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200원도 뭐 문제가 되진 않죠. 장비나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장비가 좋은 게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포켓몬 옷이라고? 개량형 반 비탄의 바지. 밸런스 상태 완전 방지. 오. 색조. 강철 틀리? 얘 왜 이렇게 좋아? 다 입을 수 있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이템이. 다 사보자, 일단. 속도가 조금 올라가네? 로켓 사이즈 약간 좋은 것 같은데? 검성의 옷과. 간부복 너무 좋다. 얘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것들보다 훨씬 좋아. 근데 검성의 옷이 난 것 같기도 하다. 검성의 옷. 미싱노도 검성으로 바꿔. 빨리 잡아야지. 가디언이 진짜 중요하다, 얘가. 야, 속도 100이 올라가네. 야, 진짜 많이 올라가는데? 속도가 다른 애들 몇이었지? 200, 500, 야, 500? 검성의 옷을 하자. 일단 평타밖에 없으니까. 비탄의 바지. 아, 이거 이런 거였어? 그렇구나. 자, 좀 왼쪽 길 한번 가보죠? 경험치도 먹고. 결코 계산을 잘못해서 일로 온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때 상황에서 먹은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코 아니야.
아 뭐야 너 왜 그걸 써? 얼음 써야지. 아! 아 미친 너 왜 이렇게 세냐? 데미지가 약간 이게 내가 가진 데미지의 그 최대점에 맞춰서 가나 본데. 아 뭔 소리 한 거지? 상대 방어력을 그대로 감소시키나봐. 가디언이랑 미신노랑 로켓 박치기 너만 잘 배운다 아주. 로켓 박치기 치명타를 띈다. 셀 것 같은데? 치명타라니. 주유가라는 거지? 아... 좋아 아 붙자고. 홀리쿼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마비 좋아요. 아 왜 이렇게 자꾸 쓰세요 기술을. 아 전멸당했잖아. 아 세다. 아 사람 초월했어. 예스! 한방에 해피. 아. 아 길이 아니구나. 아 저걸 잠가놨을 줄 몰랐지. 아 너무 회복하러 가기 길다. 아, 쭉 내려가고요. 길어도 아쉬운 내가 가야죠. 부테랑 피카츄 프리저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너무 멀리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순 없고. 우리 컴퓨터로 가능할까 우리? 네, 여기 컴퓨터 장식이구나. 하긴 누가 저런 윈도우 98 아닙니까 저거? 저거 아직 우리 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저번에 펜티엄 4랑 다 갖다 버렸는데 기묘하게도 윈도우 98이 있어요 아직. 듀얼코어랑 펜티엄 4랑 지금 방송용으로 돌아갈 만한 컴퓨터 빼고는 다 갖다 버렸는데 윈도우 98은 아직 있어. 윈도우 98이 최초 컴퓨터였나 내가 썼던? 90년대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게임 생활은. 게임이 재밌었다기보다 게임도 재밌었지. 90년대 게임 재밌으니까. 요즘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약간 게임 자체에 대해서 질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아까보다 돈이 1500원 많죠? 껌치도 약간 더 먹었고요. 비싼 걸 주자. 로켓단 간부놈들 왜 이렇게 좋은 거 입고 다녀? 당황스럽게. 강철 틀리 프릴 드레스. 잠깐만 지는 물건이 없다야. 검성요원 너도 입을 수 있어? 없냐? 이게 낫겠지? 슈즈를 입을 수가 있네. 이거 있으면 방어력은 어우야 센데. 걱정 없을 테니까. 합시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정도면 뭐 된 것 같죠. 리자몽도 세졌어. 200이야. 수상한 사람이 오른쪽 감을 지나서 동굴로 가는 걸 보긴 했어. 드문 게 수상하긴 했지. 뭐 갈 데가 없는데 일로 가는 게 맞나 본데? 뭐냐 저기 있는 밑에는? 야, 대화 좀 하자. 뭐야 저거? 가면 절구산이라고? 아, 클릭 됐지? 절구산. 산도 있네. 이것도 심볼 인카운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래시 같은 건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약간 독을 걸 것 같은 녀석이 있는데. 올라볼까? 뭐 나오나 보다, 여기서. 전설의 포켓몬 가서 나오나 봐. 가디언은 뭐 전설급이라 그랬잖아? 리자몽이 빠져야지. 미식노나. 가디언 제발 부탁이야. 정신 차리고 세져야 돼. 가디언 투자하는 거 맞아. 장비를 일단 다 입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장비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고 달리는 건 너무 강하고. 어딨냐 대체 길이. 뭐야. 아, 쎄한데? 이게 맞구나. 다음에 들면 뭐. 대체 뭐 하는 녀석인데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도 포켓몬 트레이너야. 넌 챔피언 노드에서 무엇을 봤니? 흙들기 봤지, 흙들기. 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 나는 그 차원 속에서 놈에게 지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래서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모든 트레이너들을 해치워버릴 거야. 아, 나 대화 다시 다 들어야 돼. 아, 이거 지는 이벤트겠지? 결국 너의 짓이 다 고돌기. 저 50짜리고 생거부터가 내가 이길 수 없는 녀석이야 저건. 김 박사도 죽지 않았겠지. 내가 피카츄를 잡고 여행을 시작해서 그게 문제라고? 걔 너 이름이 고돌기 블랙이냐? 때려 평타. 내가 그다지 할 수 있는 건 없다 야 그래도 85니까 밸런스 잃었구요. 아, 좀 아픈데? 놀라서 못 움직임. 이제 니가 스핀킥이야? 럭켓 더 박치기. 마비 안 걸렸어? 아, 일단은 빛의 각성 한번 해보자. 혼란을 풀라고 했는데 작업도 걸어. 사실 산 것도 없네 나. 아, 아니야 이건 지는 이벤트야. 난 믿고 있어. 그럴 거지? 다크네스 보스. 아! 가지 마.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길이 없네? 32레벨 아보크. 아무거나 쓰면 잡지 않을까? 독밖에 안 써? 좋아. 야, 메아가디안 저렇게 난다고?
에이 소용없지. 야 센데? 미식루가 편해. 내가 클릭을 할 필요가 없어서 클릭 안해도 딜을 세게 막으니까. 야 좋은데? 이렇다 할 데미지도 없고 그냥 맹독만 걸어. 평타도 세잖아? 이렇게 기술이 많아. 좋아요. 얼마 주냐? 8000! 가디안 기술 안 배울 거야? 어. 뭐야? 시각성도 되네? 리자몽 써야 될 수도 있겠는걸? 리자몽 약하다. 포스. 포스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올라가는 폭의, 올라가는 폭의 격이 달라. 올라가, 더 올라가. 300. 좋아. 방어력 높은 애들한테는 평타가 약해지니까 레벨을 아예 높이던가 기술이 있는 놈 써야 되는데 가디안 좀 아니다. 가디안 좀 많이 아닌 것 같다. 마비 좋아. 오! 왔다. 온 것 같다. 아, 때려. 10만 볼트랑 뭐라 그랬지? 10만 볼트라? 170밖에 안 달아. 아 졸려. HP 회복. 아 HP 회복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거는? 정신력을 올려보자. 마나가 몇이었죠? 300이죠? 쟤는 써봐야 알 것 같아. 아이템을 바꿔보자 한번. 대체적으로 돈도 많이 있고. 마법사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아 너무 약하다 근데. 정신력이 많이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알아서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기방출. 어, 기방출 쓰네 리자몽도. 독은 뭐 저 정도는 죽지도 않을 거야. 장비를 바꿔주자. 이 녀석이 이제 검성에 옷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정신력을 올려주는 장비는 없나? 법들 넣어야지. 자석 보정 개념도 있을까요? 이 게임에? 없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아예 처음부터 데미 설정을 조금 높게 따로 해서 잡았으면 몰라도. 다 껴보면 알겠지. 무기잖아 이거. 모든 상태 완벽 방지라고? 방어력이 필요 없으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 야, 아니지. 정신력을 올려주는 장비야? 비탄의 반지가? 아, 잠깐만. 너가 힙 스푼 쓰고 있잖아. 아, 스푼보다 좋네. 비탄의 반지 하나만 사면 될 것 같다. 방어력이 올라가다 그러는데 관심 없고. 뭐 지능, 아 지능, 제, 아 정신력이 올라가면은 스킬이 세진 않아? 한번 사자. 없는 것보다 낫겠지 뭐. 아 프리를, 프리를, 프리를 해야지. 이러면은 뭐 이제 390대에서 딜이 바뀌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가 280이었나요? 300이었나요? 어찌됐건 아까보다 세겠지. 때려봐야 알겠다. 지금 계산식은 2000년도 프로그램이면은 정확할 거 아니야. 조금 더 올려야지 어떻게 싸우겠죠? 지금은 쪽도 못 쓸 것 같고. 10만 볼트 기방출. 아, 데미 40 오른 거야? 아, 참. 아, 참. 아. 어쩔 거야, 이거. 가디언 그런 거 같은데? 또 올려봐야겠다. 야, 그래도 저도 체력을 일단 낮고 390이라는 능력을 활용할 만한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야, 피카츄가 200 아니었나? 40몇짜리 피카츄가? 200도 안 됐었던가, 180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럼 센 것 같기도 하고. 아, 미식노가 너무 세. 봐도 모르겠어, 미식노가 하도 강해가지고. 리자몽은 딜 센 것 같다. 센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 리자몽에게 아무런 불만 없어. 기방출도 세고 체력도 나름 많은 것 같고. 프리저보다 센지는 모르겠지만 프리저 냉동비 약했으니까. 300이고 자석보정이라는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치면은 저는 이제 모르겠다.
다 피하냐? 173? 방어력이 높아서 그런 걸...라나? 그런 거 치고 너무 미식로가 계랄하게 때린 것 같은데. 500. 3 화염방사가 제일 좋아. 있는 거 맞나봐 진짜. 상성 있는 거는 약간 해보니까 확실히 있는 거 같은데 가디언께 어떻게 박아야 될지 모르겠다. 상성을 보고 박아야 되나? 파괴강선 가디언이 막 상성별로 능력을 막 습득을 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거거든요. 또 막 꼬이고 있죠 지금? 오늘 안 끝날 것 같아. 이미 방종할 시간이야. 그냥 더 했을 뿐이지. 나비 더 약해진다? 164야 이번엔. 팔강선이 그렇게 쎄? 마비? 아, 왜 이렇게 잘 되냐? 풀렸어, 아비? 그럼 죽어야지. 후, 딜 좀 봐. 33. 생각보다 좀 길어졌거든요. 이제 어둠의 유의가 아니라 어둠의 둘기를 잡고 엔딩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아 살짝 이제 좀 게임을 많이 한 관계로 여기까지 해서 하고 끊도록 하죠. 아 많이 했습니다. 자 재밌게 했습니다. 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죠. 하지만 뿅 수고하셨어요.